네, 안녕하세요. 불교도시방송 불교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최근에 구독자님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어느 부분 딱 그런 게 없는데 5년을 가까이 여러분들과 함께 신군길, 노후를 위한 신군길 기법 영상 올려주시면서 자지키 벌써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마하게 많은 영상들이 이렇게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그죠? 이 영상들 중에는 종목 추천 영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25년 가까이 주식을 하면서 그리고 특히 교육 위주로 주식을 했죠. 그런 것들을 많은 열공했던 것들을 노하우가 쌓이면서 좀더 세밀하게 며느리알처럼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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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신궁의 길을 만들자. 그래서 대구원지가 강남에 있다가 대구원지 11년 차입니다. 11년 되면서 대구 와서 이제 제자들을 인연을 맺고 유튜브 한 지는 5년 됐죠. 5년. 여러분들에게 이게 거의 300개가 지운 게 많아요. 지운 거 많고 비공개는 것도 많고. 그게 공개된 것만 지금 한 280개 가까이, 70개 정도 가까이 됐는데 벌써 4년이죠. 이게 4년 반, 해수로 5년 가까이 됐는데 어마하게 많은 영상들을 여러분 기법 영상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가 그래요. 뭐 초보가 배우는 영상이 아닙니다. 항상 남들과 다른 길을 연구했었고 그리고 항상 이 개인들은 함께하는 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얌체 세력들과 함께 경쟁을 한다 그런 마인드로 세력 관점에서 항상 연구를 해왔고 모든 그런 것도 신공 라인에 적용을 시켰고 그거에 따라서 미적분을 하면서. 이렇게 기술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고, 그것들을, 뭐, 그래요. 어떤 데 문자도 종종 오는데, 뭐, 유료 강의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자체 다 오픈이죠. 광고 하나 없는 오픈이죠. 근데 다 유료 강의죠. 뭐, 이 자체가 다 유료 강의예요. 그런 건 자신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오픈해 드렸죠. 기존부터. 오픈해 드렸는데, 작년 1월부터 이제 실질적인 전체적인 주식 강의를 하다가 작년 1월부터 이제 본 신규 기술 강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주식을 배우고 빠르게 초보를 탈출하고 싶고 중수 이상 뭐 해서 노후를 위한 반듯한 차분한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최신 영상이 트렌드에 맞는 영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습득하시려면은 최근 영상부터 작년 1월까지를 무한 반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가가기 편하다. 그걸 좀 힌트 드리고요. 과거 영상 같은 경우 2, 3년 전에서는 누가 봐도 배울 수 있는 고수 10년차, 20년차들이 와도 한수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하게 쪽팔리기 싫어가지고 그런 영상을 좀 굉장히 고심하면서 올렸었고요. 무편집입니다. 5년간 무편집, 편집한 적 없고요. 그리고 항상 있는 그대로 떠들었고 내가 여태까지 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배우고 연구한 걸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뭐 난에 벽에 부딪혔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실수록 또 새로운 게 들리고 또 최근 영상 보고 다음 영상을 과거 영상을 보면 또아 이런 게 어차피 한 페이지 속에 역사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에 맞는 그리고 그거 미적분해서 분봉으로 그리고 일봉, 월봉, 주봉으로 미적분해서 기술 영상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쪽, 뒤쪽, 앞쪽, 뒤쪽 많은 것을 복잡하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매치되는 게 많아요. 근데 힌트를 드리자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영상이 이제 신궁 매매를 위한 기술 영상은 적극적으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특히 복습 영상을 좀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술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저이 거의 270개 그러면 한 40개 지웠다 치고 한 300개 가까운 기술 영상이 올라간 것 같네요. 그죠? 비공개로 해놓은 것도 많고요. 근데 뭐 진짜 이 굉장히 구독자가 안 늘어요. 제 영상은 찾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접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종목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대부분들이 어디 뭐 좋은 주식 없나만 찾지 뭘 배워야겠다 이런 자세가 좀 부족합니다. 주식은 뭐 1,300명이 한다고 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느는 것도 솔직히 달갑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알고 이걸 오시고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지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구독자가 좀 바짝바짝 늘고 그래서 초보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애지자님들은 워낙 이 영상들을 너무 뭐 어떤 분은 10번 이상씩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한 만큼 신궁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와 벌써 신궁이시다.
6개월 보셨는데 3개월 보 2개월 어떤 분은 뭐 1개월만 되셨어도 벌써 아 저분은 이미 신궁이 되셨구나 그런 길로 가시구나. 초기 빠른 사람마다 이 영향력이 틀려요. 이 영감이라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전과죠 전과. 우리 어렸을 때 전과 그죠 교과서 나름의 교과서라는 어차피 뭐 책에는 답이 없잖아요 주식은.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이렇게 연구가 된 거라 나름의 개인적으로는 교과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저에 대한 관점으로 풀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분들은 이미 이거로만 푹 빠져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도를 뽑아내고 속도를 돌파 여러분들의 그 항상 벽에 부딪힌 느낌으로 살잖아요. 근데 돌파가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또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이미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 아 이제 뭐 주식을 배울 게 없나 이 정도까지 느끼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처럼 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또 처음 보시는 분 그리고 뭐 보신 분 이게 진짜 짬이라는 게 짬이죠. 그죠? 영상을 보면서부터 짬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막 이쪽 좀 보고 하잖아요. 이거 사실적으로 이거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뭐야? 이거 다 뭐야? 여러분들한테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냐? 아 이거 내가 헛되었다. 그냥 기본기 배운 거야. 그냥 기본기 배운 거야. 근데 여기 와서 대부분들이 일취월장을 하시죠. 그런 영상에 다 영상들이 자부하게 마음을 먹고 열린 거기 때문에 무편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편집. 3에서 50분씩 찍었어요. 그죠? 우편집. 편집이 없어요. 편집 배울 생각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영상 10개만 보고 한두 개, 두 개, 세 개만 아 좋다 하는 바판에 미쳐버려요. 저를. 푹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못 올리는 영상들도 꽤 되고요. 못 올리는, 올려줄 수가 없는 영상들. 그리고 여기 수치 공개 잘 안 해요. 여러분들 눈치 빠르면 수치를 어려우면 다 느껴요. 어지간히 느껴요. 왜냐하면 말 실수한 적도 있고 수치를 공개한 적도 있고 말로써 공개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것도 그 사람의 노력이고 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함께 열심히 제가 리플 다시고 좋아요 구독 막 리플 다시고 하신 분들 보면 필명이 보이잖아요. 아 저분 진짜 열심히 하시다. 그러면 아 저분과 같이 하면 저분은 신궁을 끌어내는 노력을 내가 같은 노력을 했을 때 신궁을 끌어낼 수 있는 상대방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분들과 인연이 돼가지고 수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애지자들로 돼갖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격이 좀 많이 틀려요. 격이. 예, 그분들은 이미 신궁기를 가시고 계시고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솔직히 뭐부터 봐야 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우산장수라는 톡방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우산장수입니다. 여러분들 톡방 검색 있잖아요. 그죠? 톡 검색 우산장수라고 치시면 돼요. 우산장수 열공. 열공인데 그냥 우산장수라는 단어를 자세히 하면 사람들이 안 써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치죠. 주식으로 검색이 돼 사람들이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공부하신 분만 오면 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우산장수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할 줄 몰라 그러면은 제 전화번호니까 불쌤 평생에 바뀌지 않는 하나의 전화번호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톡방 참여하면 제가 톡방으로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여기 오면 이런 식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만든 건데 이렇게 오늘 올린 영상 있잖아요. 이 차트를 이 자세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라든가 아침마다 이 정보 그런 것들 올려드리고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애지자분들한테 드리는 영상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검색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부터 여러분이 원리는 알았으니까 이렇게 원리를 설명드리잖아요. 기법 원리를. 그럼 그거에 대한 뭐 기술 영상 그리고 추가적 기술 영상 그리고 이걸 만드는 검색식 만드는 과정 이런 거 다 제자들 올려드려요 저는. 근데 올려드리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려드려요. 근데 이건 일부입니다. 일부 맛백이고.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저는 평생 이 길만 걷기 때문에 컴퓨터 여러분들은 새벽 4시부터 눈 떠가지고 노인네를 할 게 없어요. 맨날 산에 가고 맨날 컴퓨터 보고 연구만 하고 이런 어떤 거를 올려드려야 여러분들한테 더 여러분들이 살찌우고 공부되고 신공되고 가까워질 거.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 산에 가서 어떤 영상 올려줘야 제가 살찌울 거야. 그겁니다. 저는 주식 뭐 이거 사세요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초보 때 어릴 때 다 해봤고요. 25년이나 세월을 한 게 여러분들 그냥 짬밥이 아닙니다. 어? 어린 시절부터 엄청 큰 여러분 상상 못한 카페 있잖아요. 다음 카페 처음 생길 때부터 나름의 최고 카페 비슷한 카페가 그 어렸을 때부터 다 해봤어요. 강남에 있을 때부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을 많이 거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배우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강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떠는 사람이 백날 해봐야 여러분도 진짜 스스로가 감탄을 못해요. 어른도 희끗히 나이가 백발이 갖고 머리가 백발입니다. 저는 검은 머리가 없을 정도로 백발을 사는데
그만큼 50주를 걸어가면서 50대를 걸어가죠. 그럼 100발 돼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도 늙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 우리 제자도 늙어가고 있고 그럼 노후라는 게 있죠. 노후 차분하게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돈 많이 벌어? 그럼 뭐 여러분 실력 좀 버는 거고 그죠? 그 사람의 재량 능력이죠. 타고난 팔자의 재량 능력이면 근데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덜 다치고 어? 그런 걸 줄여줄 수가 있잖아요. 버는 것보다 다치는 수로 어쨌든 방어운전을 해야지 운전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뭐가 돼? 이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열공밖에 없어요. 열공. 근데 열공이 그냥 여러분 열공도 많이 안 해봤어요? 집 날리고 차 날리고 하면서 열공 많이 했잖아요. 저도 안 해본 거 없어요. 예? 그냥 짬밥이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이거 그냥 올려진 게 아니에요. 이거 5년 동안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어? 말이 여기서 3, 4밖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기 어그로 끄는 게 없어요. 무편집이고요. 4, 50분씩 그냥 다이렉트로 찍어버립니다. 어? 이 강의라든가 이 주식에서 하도 미쳐서 해갖고 평생은 나름의 그게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돈 말해 뭐 그런 뭐 돈 벌었다고 돈 얘기한 적 있어요? 여기서? 돈 벌었어요. 뭐 저 주식 잘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여태까지. 아무리 내가 술 처먹고 해도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보여주기 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요. 이 자체가 그냥 말이에요. 교육방송, 교육으로 간 거, 교육. 어? 교육방송이 돼야죠, 교육방송. 내 욕심을 해요. 우리 제자님, 내 제자님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내 제자님들을 어디서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제 목표죠. 왜냐면 여러분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지. 진짜 잘된 사람들이 주식바닥에 숨어 살지 여러분들 여기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나 주식 먹었어요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진짜 굉장히 소수예요. 너무 작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보여요. 다 어디에 숨었는지 안 보여요. 왜냐면 아 이렇게 주식과 걱정할 게 없는데 뭘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이 바닥에는 난 그거를 내 이 바닥 이거 진짜 잘하면 나름의 탤런트를 갖겠다. 이게 5년 된 거예요, 5년. 워낙 초기 빠르기 때문에. 사실, 육체 마음엔 7년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컴맹이다 보니까 이런 깔지도 모르고 해서, 5년 전에 그래도 대구 동생이 와가지고 깔아준 거, 이거 다. 난 떠들 자신이 있는데, 이런 걸 못한다. 좀 도움을 줄 수 있냐. 그래서 다 깔아줘가지고. 이제 찍는 건 내가 찍을 수 있겠더라고, 이제. 근데 편집도 못해. 아이, 뭐 편집이 내가 뭐 필요해. 그냥 찍으면 되지. 그렇게 5년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연이 먼저 돼가지고 한 분들은 이미 고속도로 달리고 있고 경부고속 달리고 있죠.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분들이 나태해지지 않는다면은 나는 열정에 자신 있기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는다면은 그분들 뭐 미래 뭐 싱웅이죠. 사람의 노력의 차이가 개인 차이 있겠지만은 선생이 같잖아요. 그러면 다 싱웅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입니다 저는. 내가 그렇게 할 건데. 상대방이 그럴 생각이 없으면 달 수가 없죠. 혼자 노력해야 되니까. 근데 제자님도 노력하시고 상대방이 사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되는 것밖에 없죠. 확률이 그렇잖아요. 확률이. 어? 지금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고 미래의 뜻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방 우산장수라고 검색에 들어오세요. 그냥 이거 다 공개돼 있으니까 공개입니다. 공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이것도 못 찾아. 나이 드셔서 못 찾아. 어? 그러면은 문자 주세요. 자 문자. 4201-2308 문자 주세요. 톡방이 주소를 모르겠다. 그럼 이제 바로 쏴드릴게요. 술 한잔 먹어서 가을 개편이 필요해요. 개편. 그죠? 우리 방송이잖아. 그럼 가을 개편이 필요해요. 가을 개편. 어? 멀리 가는 작업이에요. 멀리 가는 작업. 눈앞에 코앞에 작업은요. 순간 쇼를 할 수밖에 없지만 멀리 가는 작업은요. 사람이 탄실하지 않으면 그 신도계에 대한 자세가 없으면 쉽지 않아요. 사람의 감동도 못 받고 이런 이 구구축하고 아무 연관 없는 덧없는 세월을 5년 이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이것도 기술 영상은 이 바닥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난 알거든. 왜냐면 내가 1세대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 주식 바닥에 나름의 1세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지금 저보다 10년 먼지한 선배님들 계시죠. 한 35년 하신 분들 그분들이 1세대죠. 근데 이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세상에 정보고 PC방도 없었고 아무 보급화되지 않은 시대. 말이야 증권사 가서 문자 줘가 저기 뭐지 뭐 쪽지 줘가지고 저 좀 사주세요 하던 시대. 이건 솔직히 그냥 주식이 우리나라에 나온 시절이고 누구나 다 주식을 하겠다는 시절이 뭡니까? 그게 딱 그게
있어요. 1999년도. 이게 뭔지 아세요? 김대중 시절에 IT밸리. 새로운 기술 시절부터 한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의 진짜 주식의 현장 1세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세대. 그때부터 쉼 없이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개직 쓰레기 이 주식시장은 솔직히 개증시죠. 개증시. 주식시장은 뭐 좋게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항상 평생 개증시입니다. 근데 개증시에도 버는 사람이 있었고요. 잘한 사람이 있었고 지금 다 숨어버린 사람도 돈 많이 번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뭔지 알아요? 최고 주식을 했기 때문에 최고 주식. 그 주식의 생리 원리를 알았다는 거 원리. 원리. 주식은 안 가면 쓰레기고요. 가면 최고 주식이에요. 그죠? 비싸 보이는 주식을 해. 비싼 척하는 비싼 주식을 해야지 최고 주식이 갈 수, 돈벌수 있지요. 여러분도 맨날 땅콩 파는 거, 여러분들. 절대 멀어요. 배움도 없고. 그냥 싸 보여서요? 눈이 착해 보여서요? 그런 게 아니죠, 주식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한뭐 6개월 되신 분, 여기서 뭐이 정도 보신 분도, 여기서부터 보신 분도, 지금 눈높이 커져갖고요. 제가 하자면, 눈높이 키워라. 눈높이 키워라. 신고가를 하시라. 이거는요, 주식을 2, 30년 하신 분들은 다 공통사항입니다. 주식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 눈이 트이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알아요. 다 이게 뭐냐면요. 장인정신, 이 바닥에 장인정신 계신 분들은요, 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하고 만남을 갖고 봐. 알 필요도 없지만은, 이거는 공통사항이라고 봐요. 공통사항. 여러분들 이 길을 갖지 않으면요, 절대 이거 없어요. 그리고 주식은 큰돈 갖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돈으로요. 노후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식한테 손안 벌리는 거. 내가 많은 유산은 못 줘도 손안 벌리고 살고 싶은 거. 그거잖아요. 그럼 큰 돈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탄탄한 실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야. 소주값은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하면서. 막걸리 값은 벌어야 돼요. 술, 담배. 담배 피우시면 담배값 벌어지잖아요. 그러려면 탄탄해야 돼요. 그죠? 아, 술은 매일 먹고 담배 매일 피는데, 이거 1년, 물려서 1년 지나면 뭐 이렇게 올라가, 이거 언제 합니까? 1년 동안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 됩니까? 나이 먹어서? 아니잖아요. 그죠? 가는 놈을 해야죠. 가는 놈을 해야지 술, 담배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자세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감명을 받아요. 사부를 알려줬지만 여러분들 이걸 보고 느끼시고 키높이 키워주시고 눈높이 키워 배우면 여러분 스스로한테 와 여태까지 공부 진짜 헛한 건가 뭐책 헛본 건가 그 생각 든다니까요. 그건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시고 스스로가 다 주식을 하세요. 불쌤의 스타일입니다. 불쌤은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거지 불쌤 여러분 주식 사고 파는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식 실력을 키워놓겠다는 겁니다. 신궁. 신궁 길이죠. 신궁으로 가는 길. 그럼 뭡니까? 주식은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겁니다. 근데 사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죠. 그럼 학습이죠. 학습이 필요하죠. 그죠? 노하우, 학습, 여러분 심법. 왜냐면 주식시장만큼 심법이 흔들리는 곳이 없거든요. 심법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멘붕 오기가 쉬운 곳이에요. 거기에 뭡니까? 이 시장의 흐름.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나 놓치는 주식이 있을까 그러면 이 테마성에 대한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슥한 번씩 문질러 주죠. 슥.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느끼는 게 많거든요. 보여야 보이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오래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그런 내공이 좀 깊어요. 그런 것들을 무서운 거죠. 이런 거한 방에 여러분들 술값 나오죠. 여튼 여러분들 그, 이, 우산장수라고 검색하세요. 저는 우산장수를 꿈꾸거든요. 주식시장은요, 여태까지 좋았던 적이 없어요, 내 기억에는. 25년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았던 적은 사람이 다 죽으면 좋았어요. 이거 좋았다고 할수 있어요. 좋은 건 좋은 거. 여기서부터 한 사람은 좋은 거야. 그러나, 한마디로, 천만 원인 사람이 깡통 나고 백만 원인데 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야, 너 대박에 좋겠다. 이 씨발로만 나 천만 원인데 원금 내, 이제 원금 냈는데 무슨 좋았다고 지랄을 해. 이게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좋은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우산장수가 돼야 돼요. 우산장수는 항상 비가 오는 날 돈을 벌어요. 우리 주식시장은 항상 비가 왔어요. 그거를
고안해가지고 만든 게 신군 기법선이고 기법라인이고 기법 그 모든만 최고시 만드는 그 연구가 된 거예요. 이걸 다 오픈해 드린 거예요. 단지 맛배기로 하든 맛배기로. 이거를 제대로 아는 거 여러분 세월에 짬밥을 먹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이걸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돌을 던져야 돼. 이 잔잔한 곳에 돌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돌렸으면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해. 올라가는 거죠. 그죠? 하나하나. 이런 과정이죠. 여러분 이거를 우연한 연으로 우연한. 여러분 이거 뭐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우연? 이거 어떻게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이거 영상 어떻게 알게 됐지? 그래서 나도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보다 보니까 좋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뻔합니다. 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연한 그것도 공덕이잖아요. 전생의 모습에 조상들이 연이 있었나 보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야 그래도 공부해라. 어떻게 그런 연이 있었겠죠. 저는 보이지 않는 과학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초장의 연은 맺었다. 이 연은. 그럼 여기서 공부를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연이 안 되면요.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우산 장수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문자를 여기로 그럼 여러분들 좋은 일이 생각보다 많을 거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제 제자들은 다 신궁급이에요. 제가 인정을 해요. 만난 지 6개월, 1년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다 신궁들 되셔가지고 대부분 7대 3이 이제 아줌마예요. 아줌시들. 아줌마 제자, 여성분 제자들이고요. 돈은 남자가 벌죠. 주식을 더 잘하세요, 여성분들이. 저는. 그래서 아줌마 영상할 때 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 공부를. 근데 최근에 오신 분도, 엄청나요. 엄청나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도 역시 한방 있구나. 열심히 하시는 거, 열정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아주 뿌듯하고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이제 고수들이 많아요. 고수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저는 종목 추천하는 게 좀 그렇게 애쓰질 않아요. 왜냐면 슥슥 해주는 게 이 슥이라는 게 무서워요. 알게 모르게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매매를 죽으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선배들이죠. 이 신궁기를 먼저 가고자 했던 선배들. 그분들은 이미 몇 개월 만에 신궁급이 되셨다. 이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몇 개월이면 신궁급 될 수 있어요. 그냥 저는 봤거든요. 와, 열심히 하시는 게 저렇게 빠르시구나.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본대로. 있는 그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 대가리 정치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가슴 정치라면 오래 가요. 가슴 정치라면. 가슴으로 삽시다. 가슴으로. 좋은 마음으로. 얌체, 양아치 그런 거 별로 안 좋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강남에서 사업하면서 해외 사업도 많이 했는데 이런 걸 좀 많이 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믿다 보니까 이걸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 싫어서 온 게 대구였거든요. 좀 인간들 별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들을 만나고 싶어요. 진짜 인연들. 그래서 이런 것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요공하시는 분이 중요하죠. 그죠? 메아리가 없는 곳에서는 혼자 백날 떠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시는 분이 더 주고 싶잖아요. 잘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여튼 이거를 올려드리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또 한 잔 또 하고 내일 또 월요일 한 주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제자님들을 위해서 함께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 우산장수로 검색. 우산장수 톡방 검색입니다. 우산장수 그리고 또는 010-4201-2308 불쌤입니다. 이렇게 해서 톡방 참여 또는 우산장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소 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